아시안컵 전 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전 맥주 되는데. 그렇지. 풋볼티키 빠따. 안녕하세요, 풋볼티키 빠따의 윤캐입니다. 지난주였죠. 프로축구연맹에서 2023 시즌 K리그 구단별 연봉 지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구단별 연봉 총액이나 선수 평균 연봉 등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 최고 연봉 선수 탑5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K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국내 선수 5명과 외국인 선수 5명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수원FC의 흥행카드 이승우 선수입니다. 11억 1천만 원의 연봉을 수령했네요. 2022 시즌에 이어서 2023 시즌에 무려 10골을 꽂아 넣으면서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즌 대대적인 리빌딩에 들어간 수원FC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현대의 홍정호 선수가 11억 7천만 원을 수령하면서 4위에 올랐습니다. 2021 시즌부터 주장을 맡고 있는 홍정호 선수는 최근 전북과 계약을 연장하면서 어느새 전북과 7년째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023 시즌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팀이 부진하면서 어려웠었지만 꾸준히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결국 리그 최소 실점 1위로 시즌을 마감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위는 울산현대 2연패의 주역 조현우 선수입니다. 무려 13억 원의 연봉을 수령하면서 K리그 1 랭킹 탑3에 들었습니다. 조현우 선수는 2017 시즌부터 2023 시즌까지 무려 7시즌 연속 K리그 베스트 11 골키퍼로 선정되면서 역대 골키퍼 수상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2015-16 시즌 K리그 2 시절까지 합치면 무려 9시즌 연속 수상입니다. 2024 시즌에도 조현우 선수의 엄청난 선방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위는 14억 2천만 원의 연봉을 수령한 전북현대의 김진수 선수입니다. 하지만 김진수에게는 지난 시즌은 잊고 싶은 한 해로 남을 것 같네요. 클린스만호 데뷔전이었던 3월 콜롬비아전에서 허리 부상을 당하면서 약 두 달 정도를 쉬었고요. 회복이 되자마자인 5월 어렵게 복귀전을 치렀지만 6월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에서 이번에는 안와골절이라고 하는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시즌에는 부상당하지 않고 100%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국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수령한 연봉 킹! 바로 울산현대의 2연패를 이끌어냈던 김영권 선수입니다. 무려 15억 3천만 원의 연봉을 수령하면서 국내 선수 중 최고 연봉자로 등극했습니다. 김영권은 2023 시즌 2,268개의 패스를 성공시켰는데 이 기록은 K리그 1에서 탑3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팀 내에서는 최고 기록입니다. 그만큼 홍명보 감독의 빌드업 축구의 핵심 오브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이번 시즌에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